서울 광화문의 한 영어학원. 영어학원이라고 믿기엔 너무도 낯선 풍경이다. 6개월 코스의 이곳 영어회화반에서 처음 두 달간 하는 것은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영어가 된다면 그래도 한 번쯤 기대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다. 뭐 토플도 학원도 많이 다니고요. 뭐 회화반도 다니고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할 때는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하면 또 돌아가고. 발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수강생들은 배에다 타이어줄을 동여매고 소리를 내지른다. 이곳에서 제시하는 훈련법에 회의를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그래도 한번 믿고 해보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동안 영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 고통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수강생들은 말한다. 그냥 이제 늘 학점이 영어 때문에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교양 필수잖아요, 영어는 대학에 가면. 근데 이제 영어 수업을 받을 때마다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시간 내내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던 경험이 많거든요. 독해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주장하는 영어 학습의 원리는 이른바 발성의 변화를 통해 영어를 체득시킨다는 것이다. 숨을 내쉬면서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선 영어처럼 숨을 들이마시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곳에서 시키는 대로 소리를 질러대는 이들은 그야말로 영어의 한이 맺힌 사람들이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심정으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다. 저도 지금 외국인 회사에서 지금 9년째 있는데 이제 뭐 나간 외국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진짜 외워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워도 그때뿐이고. 속된 말로 정말 원수 같은 영어. 어른에서 아이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영어를 위해서라면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한국인의 영어와의 전쟁. 그 끝없는 싸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한 영어 유치원의 졸업식. 3년 과정의 영어 회화반 학기를 마치고 아이들이 가족과 친지들 앞에 섰다. 간단한 영어. 제대로 안 되는 발음이지만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아이들. 우리말도 제대로 발음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영어로 노래하고 발표를 한다.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말이 영어라는 사실만으로도 어른들은 그저 신기하고 흐뭇한 표정들이다. 그 영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조기에 교육하는 것이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5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수강료가 수십만 원에 달한다는 이런 영어 교육에 부모들은 지출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조기 교육과 맞물려 영어 열풍이 불고 있는 한 현장이다. 정해진 시간 안에 팀 주장이 영어로 20개의 단어를 설명하고 팀원 3명이 답을 맞춘다. 이곳에선 우리말이 한마디도 용납되지 않는다. 출연자들이 오로지 영어만을 써서 퀴즈를 풀어가는 아리랑 TV의 인기 프로그램 녹화 현장이다. 영어 낱말 맞추기 등 오직 영어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퀴즈쇼의 묘미를 즐기면서 영어 실력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생들의 출연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영어가 쓰이는 곳은 어디든 있다. 요리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 호텔의 아침 회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본고장의 요리를 해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온 요리사들과 대화하려면 이젠 영어는 필수다. 요리사 윤 씨는 두 문장씩 써놓은 회화 쪽지로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쪽지를 갖다가 조그맣게 써갖고 처음에 아침에 나올 때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한 장씩 빼갖고 보고 왼쪽 주머니에 넣고 오른쪽 주머니에 다 떨어지면 다시 오른 저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고요. 서울 마포의 한 빌딩 앞. 길게 늘어선 사람들은 오는 5월 27일 실시될 토플 시험의 응시원서를 내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원서 접수 몇 시간 전부터 몰린 수천 명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밤을 새우며 장사질을 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저 대학원생인데요. 토플 점수 내야 되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이젠 갈수록 직장도 이제 영어 성적도 점점 이제 요관 그 수준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어요. 토플 시험이 10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미리 시험을 봐두려는 사람들 만여 명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다.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오늘 우리 영어 열풍의 한 단면이다. 이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선 매일 아침 뉴욕과 전화 회의를 한다. 간밤 뉴욕의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회의는 당연히 영어로 진행된다. What do you think is the chance for another price hike? I mean, interest rate hike. Interest rate hike will all depend on CPI in terms of inflation, productivity, and also in terms of how your non-core CPI rate. 외국계 기업이기도 하지만 금융시장이 국제화되면서 외국인 고객들의 수가 많아졌고 그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Won't have such a big impact on the exchange itself because we have about like 500 firms prepared for listing on the Nasdaq. So I don't. 이곳에선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코스닥 분석을 맡고 있는 공대 출신의 박 씨는 영어 구사에 능숙하지 못하다. 모두들 영어로 보고서를 쓰지만 그는 한글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박 씨의 보고서는 다른 스텝이 영어로 번역하는 번거로움을 거친다. 때문에 박 씨도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영문 리포트가 매일매일 나가고 있는데 그걸 저 같은 경우는 한글로밖에 작성을 할 수 없다라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투자자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직접 이렇게 기업 설명을 위해서 모시고 이렇게 다니시지 못하는 애널리스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시는 통역을 같이 동반해서 다니시는데 아무래도 기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직접 하시는 것보다 좀 힘들지 않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영어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It's about 70% is derived from semiconductor. 그에 비해 재미동포 출신의 동료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How much of the global market does it? 최근 이곳에선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재미동포 2세나 유학생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영어를 못하면 이제 증권업계의 꽃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될 수 없다. 과일 거리 가능하느냐 못하느냐 부분은 아마 애널리스트 시장에서 뭔가 차이가 크죠. 아마 제가 추측한 데는 적어도 아마 배 이상의 차이가 날 겁니다. 영어는 이제 많은 직종에서 직업을 얻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곳에선 취업 희망자들의 영어 능력을 테스트해 추천한다. 영어를 잘하면 취업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옛날 얘기다. 외국계 기업을 필두로 영어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테스트니까. 그 테스트 받은 건가요? 예, 예, 90점, 뭐 830점. 대부분이 다 700점 이상이고요. 거의 900점 이상 되신 분도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입니다. 보십시오. 8년 경력인데,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고커맨더 오브 잉글리시 리튼 앤 스포컨 해서요. 그 스킬 면에서 이게 들어가죠. 요거는 그 8년 정도 경력이니까 외국계 회사에서는 부장급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사급인데요. 외국계 회사에서 온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영어, 잉글리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보시면은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되어 있죠. 플루언트. 거의 그쪽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만큼 영어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조항이 또 들어갑니다. 영어가 이제는 필수 조건을 지나서 이제는 기본 조항, 그러니까 기본 사항이에요. 보통 저희한테 그 말씀 어떤 자리, 이런 자리에 이런 인재를 원한다 하는 회사들이요. 대부분이 다 영어는 아주 뭐 보통 한국말 하는 것처럼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아직은 어둔 새벽 6시 30분. 영어가 생존의 조건이 돼가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겐 그리 이른 시각이 아니다. Last week you missed three classes. So what for? How come? 아침 잠을 설쳐가며 직장인들은 영어와 씨름을 하고 있다.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You know, shatter means a break. Be my maid of honor. Maid as well. What? I have already appointment. Very good.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공사를 많이 따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치소가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곳이고요. 인터넷이나 요새 웹사이트 같은 거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때 영어를 모르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꼭 업무에 필요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생활하는데 진짜 텔레비 켜는 것처럼 인터넷도 사용하듯이 한국말 하는 것처럼 영어도 사용해야지 앞으로 좀 생활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게다가 점차 승진이나 인사 고과에도 영어 성적이 반영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거센 영어 바람에 직장인들은 잠을 줄여가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Sometimes you know they have to work overtime until the scene of 10 or 11 at night. It's unbelievable. But you know what they don't actually know what meets the classes in the morning. It's quite early, right? It's 7 o'clock early in the morning. But you know what they try not to miss the classes as possible as they can. So I'm very impressed. 올해 들어 통계청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도 영어를 못하면 진급을 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영어는 점차 생존의 조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직장인들은 영어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한 해 우리나라 영어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는 돈은 4조 2천억 원. 사람들은 피곤한 직장 생활에 인간관계마저 포기한 채 영어를 익히기 위한 눈물겨운 투자를 하고 있다. 코리안 특급 바람을 일으키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찬호 선수. 그도 처음 미국에 가서 부딪힌 가장 큰 장벽은 영어였다. 코치진이 감정을 절제하라고 말한 컨트롤 유어 이모션을 컨트롤 유어 모션으로 잘못 알아듣고 열심히 투구폼을 바꿔서 연습했다는 얘기는 영어에 관한 유명한 일화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작은 실수지만 이렇듯 짧은 영어로 인한 해프닝은 개인에게서 그치는 일이 아니다. 자동차로 유명한 스웨덴의 볼보 그룹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보 그룹의 한국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 계획은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이 처음 밝혔습니다. IMF로 외자 유치가 급한 상황에서 엄청난 뉴스였다. 그러나 볼보가 5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는 이날 발표는 다음 날 바로 번복됐다. 스웨덴의 볼보 그룹이 한국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산업자원부의 발표를 볼보사가 다시 부인하고 나서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건설 기계 경기가 회복되려면 한국 정부가 5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 측에서 잘못 들었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볼보가 말을 바꾼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통역 과정의 실수로 추측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짧은 영어는 국가적인 망신과 손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IMF로 해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던 97년 11월.
뉴욕에서 외채 연장을 위한 한국 경제 설명회가 있었다.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 협상이 끝난 직후 기자들이 몰려들어 영어로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No, no, no. Yeah, yeah, I didn't ask the amount. Yeah, I just. No. 그러나 한국의 고위 당국자는 서투른 영어와 동문서답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 고급 공무원이 당황해가지고 노노노노 하고 그냥 갔어, 나갔어.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이 기사를 빨리 송고를 해야 되니까 그 기사 썼는데 어떻게 기사가 나왔냐면 그 실제로 그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블룸버그에서 그 한국의 그 고위 간부를 인용을 하면서 이 협상장에서 나온 그 공무원이 그 협상 결과를 묻는 그 기자들 질문에 안 됐다 아무것도 안 됐다 된 게 없다 노노노 하고 나갔다. 한미 세 국이 협상에서 우리가 늘 열쇠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도 어이없는 영어 실수에서 비롯됐다. 우리 정부는 93년 7월 한미 세 국이 협상 당시 수입량을 쿼터가 아닌 매년 한국에 수입돼야 할 최소한의 쇠고기량, 베이스 어마운트, 즉 최소 수입량으로 표기했다. 이를 근거로 이후 미국은 매년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라는 억지를 펴고 있다. 그런데 이 최소 수입량 베이스 어마운트라는 표현의 시발은 바로 90년 서울에서 열렸던 뉴질랜드와의 쇠고기 협상. 당시 한국 측은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실수로 쿼터 대신 미니멈 쿼터라고 쓴 문안에 서명했다. 강제성을 띠는 미니멈 쿼터라는 영어 표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 매년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일은 두고두고 쇠고기 협상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나 고위 지도층의 영어 실력은 국익과 직결된다. 그런데 98년 조사에 따르면 영어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최상급은 1%에 불과했다. 83%의 공무원이 자신들의 영어 실력이 중간 이하라고 평가했다. 국제 간의 무역에서도 영어는 필수다. 최근엔 경제적인 요인이 영어 확산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영어 단어 하나, 문장 하나의 오류로 수십만 불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국 문화원에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4억 명 정도. 그런데 언어별 경제 생산량을 보면 영어는 2위인 일본어는 물론 10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어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 외에도 첨단 기술, 학술, 외교 등 전문 분야에서도 영어는 세계 1등 언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지난 1월 LA타임스는 영어 시대를 조망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영어가 지구상의 모든 언어를 누르고 세계를 점령 중이라는 내용이다. 각종 조사 결과는 영어는 이미 외국어가 아닌 국제어, 세계어로 통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지구촌은 영어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다. 영어는 인터넷의 지배 언어이며 전 세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80%가 영어로 쓰여져 있다. 영어는 인터넷에서 보물을 캐는 도구가 되고 있다. Here, on the front page, you can actually sign up here.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싱크프리.com. 미국과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한 이들의 사업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서 기본 자료, 홍보,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영어로 처리된다. In the case of Microsoft Office has a huge program size. How many size of this program? An office portal. 일본의 벤처 기업가가 참석한 회사 설명회에서도 영어가 사용된다. 현재는 사람은 사실 여기 더 많은데요. 미국에 지금 본사를 아예 미국에다 만들어놓고 실리콘밸리에 만들어놨고 그쪽에서 이제 그 주 시장을 처음부터 공략한다 하는 그런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이제 그 전파되는
이런 종류의 서비스들은 대개 이제 외국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들도 어떻게 보면 영어로 된 그 서비스가 먼저 시작이 돼서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저희 제품을 홍보하고 저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되는 기본 언어가 영어입니다. 모국어에 대한 자존심이 특별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도 영어 열풍이 불고 있다. 벌써 18년째를 맞는 프랑스 언어 박람회. 올해도 지난 2월 파리에서 닷새 동안 열렸다. 총 입장객은 5만 명. 최대의 관심은 영어였다. 올해 언어 박람회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 중 영어 부스의 비율은 56%로 프랑스인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교육열도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이렇듯 프랑스인들의 영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어린 학생들도 많아졌다. 영어권 가정에 단기간 머물면서 영어를 익히는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Dans cette situation, je crois qu'en partie en passé, les choses ont beaucoup évolué. Et comme je disais tout à l'heure, il y a une conscience généralisée de l'importance des langues étrangères et en particulier de l'anglais. Ça, c'est un premier facteur, un premier obstacle qui a été surmonté. 파리 시청의 영어 강좌. 일주일에 두 번 하루 두 시간씩 수업이 있고 1년 과정이다. 영어는 매년 9월에 등록을 받는데 최소 한두 달 전에 신청을 해야 수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수강생들의 대부분은 변호사, 법무사, 사업가 등 직장인과 대학생들이다. C'est en anglais, donc il faut, on a besoin de comprendre, c'est une nécessité. Bah parce que je viens de terminer mes études de marketing, et dans le marketing, il est absolument nécessaire de parler anglais, parce que c'est une science qui vient d'Amérique, quoi. Et donc, pour pouvoir lire les articles, pour pouvoir communiquer avec les Américains, et donc il est absolument nécessaire de parler anglais. Donc pour moi, c'est le moyen de commencer à parler. 영어 실력이 안 좋기로 소문난 일본에서도 최근 영어 학습 붐이 일고 있다. Hello, my name is Tanaka. Today's phrase is junk. Hotter than I. In English, you say spring is here. What spaghetti do you like? I like boraginol. Boraginol. 나는 크리미나 타마고토 마젤 야츠. 난 데시타케네. 카르보나라. 오리코산. 요즘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오락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이다. 미국인 리포터가 길거리에서 불쑥 마이크를 들이밀며 영어로 묻는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영어에 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지난 1월 아사히 신문 일면 주요 기사로 일본이 토플 시험에서 아시아 최하위를 면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아시아 21개국 중 18위. 그러나 10명 중 4명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경제대국의 성적표치고는 부끄러운 점수다. 이 책은 일본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 경제의 무대에서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본인은 なかなか 영어가 되지 않아요. 일본인 동시에 固まっちゃって そういう 상태를 見ると ですね 영어가 되지 않아요. 것에 의해 일본은 아시아의 개인이 되는 것이라는 기관을 굉장히 強く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내에 이노나카의 가와즈에 ですね 작은 세계 안에 시가 뭐노 이해나이 ということ になると 何もできませんよと. 급기야 지난 2월 초 일본 총리 자문 기관에선 세계화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영어 공용화 안을 제안했다.
곧바로 야당인 민주당은 영어 제공영어화 추진을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国際化高度情報化という流れの中でね、やはり日本人はあまりにも英語力が低すぎると、これじゃ世界の大きな流れ、社会の大きな変化にね、対応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と。そこで日本人の英語力、要するに実用英語をみんなが身につけることが今後日本の社会が発展するね、ためには大きなキーポイントになるというふうに私たちは考えてるんですね。 도쿄 세이시 초등학교 6학년 영어 시간. 97년 문부성에서 지정한 영어개발연구학교로 지난 2년 반 동안 학생들은 한 달에 두 번씩 1년에 36시간씩 시범적인 영어 수업을 받아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어민 교사를 영어 시간에 활용하는 계획이다. 외국인 교사와 일본인 교사가 역할을 나누어 함께 영어 시간을 이끌어간다. 초등학교 영어 시범 수업과 함께 일본은 지금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두 사람의 외국인이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동대문에서 신촌까지 가는 사이에 영어로 인한 해프닝이 적지 않게 벌어졌다. Shops around here. Okay. No worries. Great. Right, thanks a lot. Hello. Can I have a pizza, please? Say greet to my house. Hotel. Hello. No pizza. 20,000. They seem very surprised to see a foreigner would come up and talk to them. I don't know whether it's because I'm a pretty tall and a tall man talking to some girl, but afraid. Still, there's not a lot of foreigners in Seoul, so I think the Korean contact with foreigners is pretty limited. And for a stranger to come up and ask them a question in English, it's pretty strange. So that's maybe why they were afraid. And today's topic is music and dancing. 많은 한국인들은 중고등학교를 거쳐 10여 년 가까이 영어를 공부해왔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투자했지만 남은 건 영어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뿐이다. 무엇보다 영어로 대화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한국인의 영어 실력. 10년 넘게 영어를 배우고 대학을 졸업해도 외국인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어 교육.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뉴욕 퀸즈의 YWCA에서 운영하는 이민자 영어 학교. 영어 강사가 애써 한국 이름들을 발음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곳 수강생의 대부분은 한국인들이다. Armchair and floor lamp. Very nice, very nice. Coffee table. Coffee table. 한국에서 이미 적지 않게 영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배운 영어는 현지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배우는 거는 참 잘 가르치고 있어요. 문법이고 뭐 다 좋은데요. 배워서 그걸로 딱 끝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제가 한국에 가서 다시 아이들 공부 가르쳐 보니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암기 위주에다가 우리가 실용 회화에서 쓰는 영어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괜히 높기만 해요, 레벨만. That's singular, right? Up there. See, he has... 이곳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죽은 영어 교육을 받았다고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Some people are plural. They have. 여기서 저 맨하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물어보면 영어로 어떻게 답하실래요?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가면 영어로 답해보시죠. I take a bus 12. Take 12. Get up Main Street 7 train. Stop. 타임스퀘어까지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물어보면 영어로 어떻게 답변하지? 타임스퀘어? I think Timesquare you take it train. Seven train and Manhattan. Going to the somebody tail. Comfortable living. 정말 안 되는 한국인의 영어 콩글리시. 게다가 나이 먹어 배우려는 영어는 생각만큼 잘 안 된다. 그렇다면 영어는 언제 어떻게 배워야 하는 걸까? When is the best time to learn a second language? Most would say when you're young. Researchers wanting to understand why watched the brain in action and saw dramatic differences in people who learn languages early versus later in life. They monitored the brain activity of 12 volunteers who speak more than one language. Some learned a second language as children, while others learned in high school or college. Carl Kim, who designed the study, tested himself. Kim, born and raised in Korea, learned English in his late teens. Actually, this is my brain, and the red area indicates the area I use when I speak in Korean, my native language. So we just flagged it with Korean flag there. And the yellow area is my second language area, which is English.당시 재미 동포인 칼 김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결과는 뉴욕 타임즈 등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다. 현재 코넬대 의대병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 씨의 연구는 당시 제2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에 관한 매우 중요한 연구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출발은 아주 작은 궁금증에서 비롯됐다. 제가 미국에 거의 16살 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궁금했던 게 그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그 어떻게 브레인을 그러니까 두뇌를 바꾸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는 자신의 호기심을 연구로 발전시켰다. 먼저 실험 대상자들의 언어 영역에 있는 좌뇌를 fMRI 장비로 촬영을 하고 언어를 관장하는 브로카 영역에서 신경 세포의 반응을 살펴봤다. 그런데 자신처럼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외국어와 모국어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사람과 현지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모국어와 외국어를 둘 다 잘하는 사람의 뇌 반응이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썼고요. 모국어 영어고요. 그다음에 그 프렌치 그러니까 불어를 갖다가 고등학교 이후에 배운 사람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두 언어가 양쪽에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그 부분이 두... 그 발음에 따라 가지고 이 스페이스를 갖다가 세분화를 시키는데 반해서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릴 때부터 그 터키시하고 영어를 같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똑같은 그 언어 부분이 있죠. 브로카스 에리아를 보면은 그 두 언어를 똑같은 영역에서 그 펑션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결국 어릴 때 모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배운 경우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결론이다. 이렇듯 최근 조기 교육이 강조되면서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건 뉴욕의 이모집에 살고 있는 지영이 남매도 3개월 전 미국에 왔다. 영어 정말 싫어했어요. 한국에서 좀 되게 점수 작고 딴 과목에서 되게 못했거든요, 영어를. 근데 막 요즘에 점점 영어 못하면 안 되는 세상이 돼가니까 영어를 해야 되는데 막 한국에서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을 다니다 온 지영이 미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조금씩 귀가 트여간다. 과연 모국어와 외국어를 둘 다 모국어처럼 능숙하게 하려면 적어도 몇 살 이전에 시작해야 하는 걸까? 그 critical age, 그러니까 그 second language 배웠을 때 그게 다르게 보여지는 이런 나이가 어떤 사람들은 8살, 9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빠르게 뭐 3살, 4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더 늦게 11살, 12살 그래서 사실은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나이가 12살, 13살 지나고 나면은 그 시기가 지났다는 얘기죠. 일찍 외국어로 시작한 경우와 늦게 시작한 경우 발음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 Rabbit? Rabbit? 달라지고 한 게? 조금요. 어떻게? Rabbit 하는데 rabbit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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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장을 딱 어릴 때 나이 13살, 14살 전에 미리 포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자기 연장 통에는 영어 연장을 써가지고 프렌치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게 퍼펙트한 툴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도 액센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효율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세컨 랭귀지를 갖다가 나이를 들어서 배우면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발음도 그 모국어처럼 확실하게 퍼펙트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뒤늦게 외국어를 시작한 경우 뇌에 있는 모국어 영역이 굳어져 외국어 발음에 곤란을 겪는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같이 배우면 뇌의 언어 영역에 발음을 할 수 있는 연장이 많아져 결국 외국어도 모국어처럼 원어 발음에 가까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경우는 외국 여행이 처음입니다. Excuse me, can I have some more milk? Sure you can. Thank you. You're welcome. 네 살이 빠르다고요? Excuse me. 어씨. TV 광고에도 출연했던 5살짜리 병우는 영어를 아주 잘한다. 몇 년 동안 학원에 다닌 청들보다도 훨씬 낫다. He's a police officer. Right, he's a police officer.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Yeah, I'll let you keep that one. Okay, who is she? Here, put this down here. She's a nurse. Wow, you are smart. Okay, one more question. Where does she work? In a hospital. Boy, you know your workers. Emergency in a... So she works in a hospital. Who else works in a hospital? Emergency hospital is a nurse. Oh, okay. And she works with who? Who works in a hospital also? Nurse and... Doctor. Doctors, of course. Does a police officer work in a hospital? No, he works in a police station. Okay, in a... When I was asking the simple common phrases, what's your name, how old are you, who is in your family, what do you like to eat,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yeah, he had no problem with that. And I think he understands well and he can speak well. He has no problem with this material. He is very strong. 소파에서 뒹굴고 물구나무를 서고 연어 또래들처럼 산만하고 장난기 많은 병호. What's your family name? My family name is O. 병호는 돌 무렵부터 영어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다. Hi. 부모들은 일찍부터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병호에게 비디오 테이프와 학습지로 영어를 가르쳤다. 세 번째 아기 돼지 혼자서 길을 떠났어요. Third dog walked home by himself. 그는 곧 벽돌을 옮기는 사람을 만났어요. Soon he met a man who was carrying some bricks. 자연스럽게 병호가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덕이기도 하지만 어려서 시작했기 때문일까 병호는 거부감 없이 부모의 영어 교육을 잘 따라와 주었다. 발음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지만 병호는 신기하리 만치 능숙하게 영어 책을 줄줄 읽어낸다. This all big dragon. This other dragon. This chocolate.
come with me. I have a nice cage for you. You can live in the zoo. No, no, no. I don't want to live in the zoo. 자, 이게 무슨 정문이의 영어 학습은 병원에서 태어나 집에 돌아온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 나랑 학교 가자. 나는 너에게 우리 하다가 있어. 그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도착하는 그날부터요. 그동안에 교육방송을 통해서 영어 프로그램을 녹화한 테이프가 많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계속 틀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AFK는 또 동시에 보게끔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아이가 한 3개월쯤 되니까요. 그 영어 프로그램 외에는요. 시선을 집중하지 않아요. Time is in now. 정문이 엄마는 새벽 일찍 일어나 그날 가르칠 내용을 미리 예습을 하고 정문이에게 가르쳐 왔다. 우와, 그래요. 12시 반이에요. 잘했어요. 결혼 전 호텔에 근무하면서 영어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어머니 정 씨. 헬로. 딸은 꼭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었던 엄마의 특별한 노력이다. 하이 정문. This is 금순. 영어 신동 병호와 정문이는 조기 교육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Is it interesting? Yeah, it is very interesting. All right. See you soon. Bye bye. Bye bye. 자, 이제 엄마하고 It's snowing.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영어 교육은 어떤가?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수업 시간. It's snowing. It's windy. It's snowing. It's snowing. Let's stay outside. How's the weather, Johnny? It's windy. Yes, it's snowing.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엔 알파벳이 없다. 노래하고 비디오 보는 재미에 일단 아이들은 흥미있어한다. 중학교에 진학해서야 딱딱한 교과서를 통해 갑자기 영어를 접하던 예전에 비해 요즘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 갖는 두려움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영어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 1년 동안 60여 시간. 그것으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다. 어느 영어 유치원의 학부모 설명회장. 영어 교육에 대한 걱정으로 학부모들은 사설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10명 이하의 학생들을 외국인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학원. 학부모들은 수십만 원에 이르는 학원비에도 불구하고 영어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 영어 학원의 초등학생 반. 이곳의 아이들은 이미 영어로 듣고 읽는 데 익숙하다. Yes, question 3 days ago. He said, I know Ringo Dingo. I have the biggest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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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s, I do, say cat. There are some pages missing in the book of algebra, but we found this name in the book. 학교는 애들이 많은데 여기는 애들이 적어요. 어디 가도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요. 왜 그렇죠? 애들이 적으니까요. 국민학교에서 지금 시키는 영어 교육이 있잖아요. 그걸 믿는, 신뢰하는 편이십니까? 아니요. 아직은 많이 걱정이 되는 편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어떤 이유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교사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게 수시로 교육 정책도 바뀌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뢰가 안 가는 편이에요. Block party. Okay, what is block? Do you know the block? Okay. 초등학교 6학년 영어 시간. 영어 교육을 받은 지 4년째 되는 아이들로 우리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첫 수혜자들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천차만별이다. 4-50명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에도 선생님들은 벅차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영어가 시작된 지 이제 4년이 됐는데 그 이전에 그 많은 7, 8개 과목을 가르치다가 새로운 하나의 영어 교과가 지금 청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영어 교과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마땅하게 가르칠 선생님도 없는 상황이라서
영어 교사들의 재교육은 IMF 이후 오히려 후퇴했다. 위기감을 느낀 일부 교사들은 그 어떤 지원도 없이 자비로 교육을 받고 있다. 교사들 자신들이 영어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그 사범대학이라든지 영어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자기네들이 배웠던 그 방법론 자체가 조금은 그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자기네들이 새로운 모델이 없을 때는 기존에 자기네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육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배웠던 교육 방식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비교급입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쓰고 학생들은 받아 적고 따라하는 수업. 수십 년째 계속되는 입시 위주의 영어 수업에서 듣기 말하기 등 영어 회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도 되지 않는다. Let's see, you're taller than last year. 한 반에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생님 혼자 한 분이 아이들과 이렇게 눈을 맞춰서 아이들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써놓은 그 라이팅 해놓은 것을 선생님이 체크해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 입시가 말하기를 측정하지 않는 한 고등학교 교육에서 말하기를 이상적으로 교육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시에 관한 강박관념이 많기 때문에 I want to have a very delicious pizza. Let me go straight. 영어가 국가 경쟁력인 21세기. 이제 영어는 사회적인 압력이 되어가고 있다. 때문에 학부모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열망은 높아가고 있다. 공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한 부분들은 사교육으로 충당되기 마련이다. 좀 더 많은 국가적인 투자가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 투입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2세 이전의 영어 교육이 국가의 영어 경쟁력을 결정할지도 모른다. 영어 때문에 한 대학생이 법원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졸업 요건 중에 하나인 토플 500점 이상의 영어 성적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대학원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아까 법정에서 뭐 영어 기초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자만 같은 거는 제가 반성을 하고요. 누구나 이렇게 중요성을 인식한다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너 뭐 영어 공부하지 마라 해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필요하니까. 이제 영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아침 6시, 영자 신문을 보고 AFKN을 틀어놓고 아침 식사를 한다. 이 부장의 영어와의 전쟁은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된다. Strong rejection. Strong rejection. I'm absolutely against that. 창동 집에서 회사가 있는 한남동까지 30분. 영어 회화 테이블 따라하며 도착한 그는 곧바로 아침 영어 회화반으로 들어간다. The cat got out of the bag. There are these unique sort of quaint sayings throughout the day. 이렇게 이 부장이 영어와 씨름하게 된 것은 지난 98년 회사가 스웨덴의 볼보사로 매각되면서부터다. These are more for your own personal reference.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이 상사가 됐다. 그렇죠. 가능하죠. 아침 회의부터 하루 종일 영어를 모르면 하루 업무 자체가 힘들게 돼버렸다. Yeah, some clients of them preparing their. 이젠 눈치껏 웬만한 의사소통은 거의 다 되지만 처음엔 무척이나 당혹스럽고 암담한 일이었다. Detailed step. 영어 사용은 생산 라인이 있는 창원 공장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부장급이 참석하는 공장의 생산 활동 평가 회의도 영어로 진행된다. Those are business plan. They work the time. So he personally depressed the deal over time. Yeah. So it's not reasonable, I think. So you need to pay it. Yeah, we approve payment on the 10 hours, but the
But the people are really working 20. Yeah, that is we have to pay all 20. Yeah. But from March, if we work more than 10 hours overtime, in that case, we pay additional money to all our employees, including title managers. Yes. 이젠 통역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영어로 직접 회의를 진행한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영어 회의는 늘 등에 식은땀이 나게 한다. If all department managers can keep their overtime hours. 평소에서 알고 또 이야기 자주 했던 사람은 발음을 억양이라든가 이런 걸 익히는데 새로운 사람은 또 억양 자체가 모르니까 잘못 알아듣고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집에 가고 나면은 억수로 머리 아프고 그렇습니다. 과거엔 일본에서 들어오는 기술을 연구하느라 일본어를 배워야 했던 이곳 사람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주인을 맞으면서 이젠 영어와 싸우고 있다. 지금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팀 리더는 외국 사람이고 그다음 하부 조직이 저희 사람들이거든요. 네. 하부 조직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때 특별하게 의사소통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볼보 사업장들을 연결하는 화상 회의. 물론 영어로 진행된다. Can be stored in different two systems. We are a company which was born in Sweden and therefore of course many people speak Swedish. We have operations in many different countries. We have in France, in Germany, in England, in United States, in Brazil, in Mexico, you name it, around the globe. And our corporate language, the only language we all speak is English. In our company. 다시 사람들이 회사 내 영어 회화 수업으로 모인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퇴근을 하는 이 부장의 차 안엔 영어 회화 테이프가 다시 돌고 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뺀 대부분이 영어와 실험한 하루였다. 아, 퇴근하면 해방된 느낌이죠. 뭐 어떻게 보면 자유롭다 그럴까요? 그냥 편안해 빨리 집에 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죠.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영어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The bad boy of international soccer. Bad boy of international soccer didn't help his reputation today. He was... 현실적으로 영어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길을 찾고 싶어 한다. 굳이 외국까지 가지 않고 국내에서 배워 영어 박사로 불리는 사람들. 그들의 조언을 들어본다. 이게 전부 FNS. 너무도 여러 번을 들어서 못쓰게 늘어나버린 테이프들이 수북하다. 영어는 끝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못 들어도 100번 정도는 듣습니다. 테이프 하나를 돌리고 다시 반복 훈련을. 100번이요? 예. 들리면 말할 수 있다는 김영환 할아버지는 항상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테이프 하나를 100번, 200번씩 듣는다. 그가 추천하는 영어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그녀는 유명한 영어 강사다. 그러나 지금도 늘 쉬지 않고 공부를 한다. 하루 종일 공부해야 겨우 체면만 유지한다고 말하는 그녀는 눈 뜨면 영어로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영어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산다. That's right. That's more important, I think. 네, 오늘 함께 하신 피자라고 말할 뻔했어요. 이보영 씨는 그 흔한 유학 한번 가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녀의 영어는 완벽하다. 그녀가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영어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사실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계통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참 좋은 영어 교육에 관련된 서적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구할 수가 있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정말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한국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 164 애드레스에 근거해서 국내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해 동시 통역사가 된 김미영 씨. 실전에서 많이 배운다는 그녀가 추천하는 것은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말하라는 것이다. 영어로 표출하지 않고 영어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어떤 걸 깨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을 갖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이 한 50% 정도는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틀려도 마구 얘기하시고, 문법이 틀리든 남의 손가락질하든 비웃든 자꾸 용기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만 영어가 늘지. And it be so easy to tell you I'd wait like I've done so many times. 단지 영어가 좋아서 시작했다는 인기 영어 강사 오성식 씨. 말하기는 아주 쉬울 겁니다. Are you done for today? 그는 이왕 할 영어 공부라면 차라리 즐기라고 조언한다. 비결은 없어요. 오랫동안 하면은 뭐든지 잘할 수 있는데 재미가 없는 것을 오래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생활화가 돼야 되고, 뭐 그거 외에는 비결이 없는 것 같아요.